자, 제2항 사회경제적 자유론이 넘어왔네요. 자, 거주 이전의 자유, 해외여행의 이주 자유, 국적 변경의 자유가 포함되는지, 자, 포함된다고 봤죠? 자,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자,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자, 거주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인데, 자,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 영역뿐만 아니라, 나아가자,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 이주의 자유도 포함한다. 자, 덧붙여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자, 국적 변경의 자유도 포함한다. 자, 종종 나오는 지문이니까 눈여겨봐 주세요. 입국의 자유, 자, 복수 국적의 자유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되느냐? 네, 부정된다고 했죠. 자, 외국인은 자, 입국의 자유 주체할 수 없으며 자, 복수 국적을 누릴 자유 역시 이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볼수 없다. 저 이거 네, 외국인 기본권 주체 볼때 나왔던 내용이죠. 자, 입국의 자유를 허락하면은 무수한 난민들이 계속 들어올 테니까 좀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다음. 주민등록법 조항에 의해 영내 기거 현역병, 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지, 자, 주민등록은 주민등록을 하는 거죠. 예. 영내 기거 현역병이 자, 거주 이전의 제한을 받는 건 자, 주민등록법이 아니라 병역법 때문이다. 영내 기거 현역병이 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외받게 되는 건 자, 병역법 조항 때문이다. 자, 주민등록법 조항이 아니라 자, 병역법 때문이다. 자, 광장의 출입 통행 제재 등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자, 앞에 한번 나왔었죠. 자, 출입 통행 제재 행위는 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아니라 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한다. 자, 서울 광장 통행 제재한 행위 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한다. 체류지나 뭐 거주지라고 볼수 없죠, 이 광장을. 자, 그러니까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기하허가 취소권 행사 기간 제한을 두지 않은 것. 자,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법무부 장관이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기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하면서 취소권 행사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 이제 기하허가의 취소로 인한 불이익보다 자, 국적 관료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자, 공익이 더 우월하여 자, 가입은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형사재판 계속 중 자, 출국 금지 조항에 관한 이제 사례형 문제였어요. 자, 갑 사기영향 기소되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갑이 형사재판에 계속 중임을 이유로 이제 입법에 따라 자, 출국을 금지했죠. 자,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이제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이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국 금지 결정에 자, 영장주의가 적용되는가? 영장주의 적용 안 된다 그랬죠? 자, 출국 금지 결정은 이제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네.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이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자, 강제 처분이 아니다. 자, 출국의 자유를 제한할 뿐 이제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이제 강제 처분이 아니다. 네, 신체에 대한 이제 제한이 아니죠.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에 자, 외국에서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포함되는가? 자, 포함 안 된다고 봤죠? 자,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에 자, 외국에 나가 증거를 수집할 권리 포함된다고 어렵다. 자, 출국을 금지하는 게 이제 피고인의 공격, 방어권 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할수 없다고 봤어요. 자, 형사재판 계속 중 출국 금지하는 게 자,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인지 자,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 출국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거. 자, 무죄 추정의 금지하는 유죄 인정 효과로서의 불이익 즉 유죄를 근거로 형체벌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자,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복적 의미의 제재를 가려는 그게 어렵다. 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자, 그렇죠.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의 이제 출국을 금지한 것은 이제 형사 법원의 이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이지 이렇게 사회적 비난 내지 자, 응복적 의미 자, 유죄 인정 효과로서 이 불이익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출국 금지는. 형사재판 계속 중 출국을 금지하는 것이 자, 출국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있게 되는 불이익은 자, 일정 기간 출국이 금지되는 것이 반면에 이제 자, 공익은 자, 국가 현법을 확보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 사적 정의 자, 중대하죠. 그러니까 출국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다음은 직업의 자유로 넘어왔네요. 자, 휴가 기간 중에 하는 일, 자, 수습직으로서 활동을 쓸 직업이 개념에 포함되는지, 자, 포함된다고 봤죠? 자, 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 직업은, 자, 직업의 개념이 중요한데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 계속적 소득 활동을 의미한다. 자, 계속적.
계속적인 이제 장기를 의미하지는 않고 일정한 일시적인 일을 하는 것도 이제 직업에 포함된다고 봤어요. 자, 어느 정도 기간을 좀 충족하면 된다. 자, 그래서 계속성 해석상 자, 휴가 기간 중 자, 수습직 월세 활동도 직업에 포함된다. 좀 중요하니까 잘 눈여겨봐 주세요. 자, 성매매 행위가 자, 직업의 자유 보호에 속하는지 자, 성매매 행위는 자, 위법한 행위죠. 자, 위법한 행위지만 직업의 자유 포함되냐? 자, 포함된다고 봤어요. 자, 직업이란 이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자, 계속적인 소득 활동을 의미하는데 자, 성매매는 자, 그것이 가지는 자, 사회적 유익성과는 별개로 자, 사업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 활동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자, 성매매 행위도 직업의 자유 영역에 보호 영역에 속한다. 자, 외국인의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자, 앞에서 한번 본적 있죠? 자, 이미 근로관계 형성을 전제로 이제 긍정하는 거예요. 자, 외국인이 자, 적법하게 고용 허가를 받아 자, 일정한 생활관계 형성 유지. 자, 정당한 노동 연수의 지위를 부여받은 상황임을 전제로. 자, 이런 전제로 자, 해당 외국인에게도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자, 이런 전제가 없는 거. 예.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에게는 직장 선택의 자유 인정 안 했죠. 자, 그 부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정한 근로관계 형성 전. 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 자, 방금 봤죠? 그런 권리는 이제 형성 전, 일정한 게 형성 전, 그 전제 조건, 앞에서 봤던 전제 조건 형성 전이냐면, 이제 그건 법률에 따른 권리에 불과하다.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 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자, 헌법에서 부여된 기본권을 할 수는 없고, 자,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자, 앞에 거는 좀 모순돼 보이긴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이제 직업의 자유가 형성한다고 했죠. 자, 근로자에게 자, 직장 종속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인정 안 된다고 했죠. 자, 직장 선택의 자유는 자,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주거나 선택한 직장에 직장 존속 보호를 청구할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 네. 구체적으로 뭐, 어디 직장을 다니고 싶다 뭐 이런 거 제공해 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직장 한번 다니는 직장 계속 다니게 해달라. 자, 그것도 이제 국가가 이제 보장해 줄 수 없겠죠. 자, 국가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자, 객관적 보호무 즉 사용자에 의한 자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자, 직업의 자유에 자 직업 교육자 선택의 자유가 포함되는지 자 포함되죠. 자, 직업의 자유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가 포함되고, 자,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자,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지역 교육장 임의를 선택할 수 있는 지역 교육장 선택 자유도 자, 당연히 포함된다. 자, 전공, 출식 대학별로, 자, 로스쿨 입학 정원 비율 정한 거, 자, 지역 교육장 선택 자유 제한인지, 자, 로스쿨도 이제 이게 직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지역 교육장이죠, 로스쿨도. 자, 학사 전공별, 출신 대학별로 로스쿨 입학 정원, 비율 각각 정정한 것, 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직업 교육장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자,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찾을 권리 포함되는지 자, 이런 권리는 포함되지 않겠죠? 자, 직업의 자유에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포함되지 어렵다. 자, 자신이 원하는 수준보다 그래서 적은 보수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직업 선택이나 직업 수행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네, 이런 권리 보장이 힘들겠죠? 자, 법 규정이 자, 간접적으로 직업의 행사 자유에 하는 경우 자, 이것이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인지 자, 제한된다고 봤어요. 자, 법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직접 규율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간접적으로 직업의 행사를 저해하거나 자,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인정될 수 있다. 자, 이 사례는 이제 개인 소유 자동차에 이제 자기 사업에 관한 광고만 할 수 있고 이제 남 타인의 사업 이제 광고를 못 하게 하는 거죠. 그 규정은 뭐 이제 교통 안전이라든지 그런 네 그런 거 확보하는 거는 목적이고 이제 직업 행사 자유는 이제 간접적으로 저해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규정도 이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자 입법제 입학 절량에 따른 심사 기준 네 자격제도에 대해서 입법 절량이 이제 광고하면 인정되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완화된 심사를 하게 돼요. 자, 어떤 직업 분야에 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자, 자격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자, 이건 입법적인 폭이 넓다. 할 것이므로, 자, 과잉건지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 과잉건지 원칙을 적용했죠. 자, 직업 선택에서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완화된 심사가 필요하다.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행사의 자유 제한에 대한 이런 심사 기준인데요. 자, 행사를 제한할 땐좀더 폭넓게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선택의 자유와 행사의 자유는 제한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대한 이런 심사 기준도 다르다고 봤어요. 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침해에 대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 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 제한이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 독일의 단계 이론과 유사한 논리를 전개한다고 실시했는데요. 독일의 단계 이론도 독일의 단계 이론이 그거죠. 직업. 처음에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는 행사 여부 직업 선택이랑 직업 행사 자유가 제한할 둘 중에 직업 행사의 자유를 제한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이 직업 행사의 자유만 제한해라. 이것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데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도 주관적 객관적 사유로 나눠지죠. 이건 3단계에서는 객관적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라. 이 단계에서도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3단계인 객관적 사유에 의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라. 이게 직업 독일 단계 이론인데요. 이거를 수용하고 있죠. 우리 헌법재판소가. 직업 행사의 자유에 대한 이원심사 기준. 비례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유금지가 아니에요. 직업 행사라고 하도 보다 폭넓게 제한될 수는 있지만 비례 원칙 제공된다. 자유금지 아니고. 직업 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는 직업 선택에 비하여 비교적 넓은 법률적 규제가 가능하지만 헌법 37조 제2항에 따른 비례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 일단 이것도 자유인권에 대한 제한이니까요. 성인 대상 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자. 직업의 자유 제한 단계. 주관적 요건이죠. 주관적 요건. 개인의 자격이나 능력 그거에 따른 제한이니까 주관적 요건에 의한 직업 선택 자유의 제한이다.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 10년 동안 의료기관 개설하지 못하게 하는 것. 기본권 주체의 능력 자질에 따른 제한이다. 주체에 대한 그런 것과 주관적 요건에 의한 조부 등이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아동학대 범죄자 관련기관 취업자. 똑같죠. 앞서 본 거랑. 직업의 자유에 대한 단계는 주관적 요건에 대한 여기 있죠. 주관적 요건에 대한 조부 등이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변호사 시험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죠? 지금 성적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거. 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청구인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직업 선택이나 직업 수행에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알 권리, 정보 공개 청구권 침해를 인정했죠. 앞에서 한번 봤고 뒤에서도 같이 나올 거예요. 객관적 사유. 에 의한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심사 척도. 엄격해야겠죠? 당사자의 능력이나, 능력, 자격과 상관없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이 있는 건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였고, 이런 거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비례 원칙이 심사 척도로 적용된다. 개인이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사유니까, 이런 걸로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면, 엄격하게 비례 원칙이 적용해서 심사해야 되겠죠? 직업의 자유 제한에 있어서 단계 이론 적용. 조금 전에 봤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목적을 달성했으면 이걸 먼저 하고 그게 안 되면 주관적 사유로 인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게 안 되면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로 직업 선택의 자유도 나눠서 주관적 사유와 객관적 사유. 직업 수행에 대한 규율로부터 직업 선택에 대한 규율로 가면 갈수록 입법 재량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고 그러죠.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에서도 일정한 주관적 사유, 직업의 개시 또는 계속성이 전제 조건을 삼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보다 객관적 허가 조건에 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침해 심각성이 더 크므로 보다 엄밀한 정당한 요구가 요구된다.
허가 지역 밖에 응급환자 이송업을 금지하는 게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침해하는 아니라고 봤죠. 허가받은 지역에 의료기관이 더 가까운 경우에도 허가받은 지역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응급 이송 체계를 적정하게 확립한다는 공익의 중립성,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인지, 앞에서도 한번 봤었죠. 시각장애인 할수 있는 일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려면 좀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봤어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명제의 기준. 안마음은 시각장애인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다. 그들의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유치원 주변 당구장 시설 금지.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인지, 침해죠. 유치원 주변 당구장 시설 하지 않도록 한 거.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유치원들이 뭐 당구장 갈 라인 아니겠죠? 여기서 유치원 주변 당구장 시설 금지하는 건좀 과하게 좀 제한한 걸로 볼수 있겠죠. 제조업 직장 생산 업무 근로자 파견 금지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제조업 왜 직접 생산 공정 업무, 근로자 파견 대상도 제외하고 있는데, 제조업의 특성상 숙명되지 못한 근로자 파견 또는 근로자의 자진 변동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이런 걸 비추어서 직업 수행자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비약사의 약국 개설 금지를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 법인은 아니고 자연인이에요. 외국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한 시 형사 처벌하는 것. 자연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 비약사가 약국 개설하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약에 관련된 건또 국민의 보건, 의료, 또 생명, 신체에 관련된 거니까. 약사가 아닌 사람, 약국 개설하게 하면 안 되겠죠. 법인 형태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하는지, 침해한다고 봤어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거.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약사들. 약사물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약국을 개설하려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저 약사들로, 비약사는 아니에요. 비약사인 경우에는 좀 전에 봤죠? 약국 개설하게 하면 안 되겠죠. 비약사는. 그죠? 이 법인은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 개설 금지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이거는 침해하지 또 않는다고 봤어요. 약사랑 좀 다르게 봤죠?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 개설 등을 할수 있도록 한 것은, 법인 안경업소가 허용되면 영유추구 극대화를 위해 무면허조라금, 안경조제 판매를 판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안경조제 판매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 이런 논거를 해서 자연인 안경사, 법인의 직업이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고 봤어요. 법인을 구성해서 안경사가 또 다르게 봤죠. 약사들과 안경업소 또 구별해서 같이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교통사고 후 위조치. 운전면허의 임의적 취소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임의적 취소니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것. 자동차 등의 운전을 불가결 효과로 하는 직업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업을 박탈하는 것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할 것이나, 자동차 운전을 담당하는 직업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직업에 비해 피해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수 없다. 교통사고 위조치 하면은 사고 당한 피해자가 피해가 더 커지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또 하나 목적이 있었어요, 이 법에. 그래서 침해는. 다음.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 조항,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 조항은, 특정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할수 없는 것 외에, 그 입법 구조를 동일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탐정 명칭 쓰는 것 금지하고, 이렇게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한다. 이렇게 좀 금지된 업 이외에 탐정 업무는 또할수 있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봤어요.
외국에서의 전문의 이수한 자의 국내 자격 부인정. 자, 직업 수행 자유 침해 인정. 자, 침해한다고 봤죠? 자, 치과 전문의 자격 인정. 이제 외국의 요리과에서 이제 전문의 한 자 이수했어요. 자, 이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자, 치과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한 자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 그렇죠? 이제 외국에서 치과의 전문의 가져 이수하고 왔는데 다시 받으라는 거죠. 이거 예, 포함하지 아니하니까. 예, 그걸 가져가 취득하는 건 좀, 이 사람이 좀 과도한 제한이다. 그래서 이제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성인 대상 성범죄자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제한 직업의 자유 침해인지 자, 침해한다고 봤죠? 자, 유사한 법률 조항에서 대부분의 성범죄자 10년간 이제 취업 제한 규정들이 있는데 다 같이 이제 자유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 자 10년 동안 의료기관 개설 네,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거 직업의 자유 선택의 자유 침해한다. 자, 수상 뇌저기구 이용 범죄 시 자, 조종 면역 자, 필요적 취소 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 침해인지 자, 침해한다고 봤죠? 자, 필요적 취소니까 조종 면역을 받은 사람이 자, 동료 수상 뇌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경우 자, 조종 면역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 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죠? 범죄 행위 뭐 유형이나 요 범죄 행위 방법 이런 거다 따져봐서 필요적으로 하지 말고 인위적 취소를 해야 된다고 봤어요. 자, 자동차 절도 시, 자,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하는 거. 자, 직업의 자유 침해인지. 침해한다고 봤죠? 이것도 필요적 취소하니까. 자,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경우. 자,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한다. 자,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자,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자,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자동차 절도 했는데, 절도 범행 이유, 뭐 범행 방법, 이런 거다 따져서, 네, 필요적으로 말고, 네, 임의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덜 제한할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자, 10년간, 또 나왔죠,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직업의 자유 침해한지 다 침해한다고 봤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자,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이거 똑같죠? 10년간 취업 제한, 직업의 자유 침해다. 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 권력자. 자, 학교에 처가지 못하게 하는 거. 자, 10년까지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 자, 마약류 사범이에요. 자, 마약류 사범 20년간, 너무 장기죠? 자, 택시 운전 업무 자격제한,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20년 너무 길죠? 택시 운전 업무 결격 사유를 했는데, 자, 직업의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 자, 다음. 자, 금고 이상 집행유예 받은 자, 사립학교 교원 당연 퇴직 규정. 자, 직업의 자유 침해인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사립학교 교원이 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받은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한 거. 직업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요. 자, 사립학교 교원은 네,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니까 이제 사회적 책임이 좀 있다고 봤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당연 퇴직 하도록 한 것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최저임금 환산 시 법정 주휴 시간 합산하도록 한 것, 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자 법정 주휴 시간도 같이 합쳐서 최저임금을 환산하는 건데요. 시급 계산할 때 법정 주휴 시간도 합치면 이제 법정 주휴 시간에 예, 법정 예, 주휴 시간에 내는 임금에 대해서도 이제 최저임금에 따라서 그 이상을 줘야 되겠죠. 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자주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 임금을 자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자 해당 임금을 일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 수와 자 법정 주휴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규정. 예, 해당 임금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법정 주휴 시간도 최저임금 적용받는 거죠. 자 최저임금 시행령 조항은 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거 맞죠 이제? 법정 주휴 시간도 합쳐서 최저임금 보장해 달라. 예, 그런 취지였어요. 자, 어린이 통합 버스 보호자 동승 조항. 자, 직업의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이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어린이 통합 버스에 반드시 이제 보호자 동승하도록 한 이제 운수사업법 조항은 자, 어린이들의 안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죠. 이렇게 비추어 보면 자,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 금고 이상 집행유예 받은 예, 변호사 결격 사유로 한 거. 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자, 금고 이상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경우, 자, 그 유예 기간이 지난 후, 자,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제 변호사가 될수 없도록 한 거.
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제 직무 공공성 때문에 자, 많은 의무 이런 게 부담한다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2년 자,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봤어요. 2년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로서 이제 될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자, 변호사에게 자,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이니. 자, 그동안 변호사에게도 이제 세무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해 왔죠. 네, 그걸 이제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법이 개정됐어요.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한 것. 자, 가입자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 네, 그동안 이제 특혜 시비가 있어 왔는데 그런 문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제도 폐지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없다. 네, 그동안 이제 일반 응시자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이제 목적도 있었죠.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경과 조치를 자, 시행일 기준으로 한 것이 평등권 침해인지, 자, 시행일 기준으로 자, 변호사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 조치, 자, 시행일 기준으로 자, 변호사,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달리 취급하고 있어요. 자,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 그렇지 않은 사람, 자, 면소원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 자, 그렇지 않은 사람, 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 달리 취급한다 합리적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변호사의 수용자 접견 시, 자, 소명자로 제출하도록 요한 것이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한지, 제 침해한다고 봤죠. 자,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로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자,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 이런 규정은, 자,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네. 소명하지 못하면 이제 일반 접견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반 접견은 10분밖에 안 되고, 네, 짧고, 또 녹음 녹화 대상이 되기도 하니까, 네, 변호사 이제 업무 보기 되게 힘들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네,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전문가 목표시 치과 전문의의 진료 범위 제한하는 것. 자,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전문가 목표시한 치과 전문의는 또그 전문 과목만 진료하도록 하겠어요. 자, 전문가 표시한 치과의원. 그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 좀 억울하겠죠? 자기 전문의까지 땄는데, 그 전문의 땄는데, 다른 일반 환자는 이제 진료를 못 보고, 전문 과목 그 과목만 해야 되니까. 그 전문가 표시 안 하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전문의 제도를 둔 취지에 또 어긋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치과 전문의 진료 범위 제한하는 것이 또 평등권 침해하는지, 네, 직업 수행의 자유도 침해하고, 자,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봤죠? 자, 다른 의사 전문의, 한의사 전문의와 달리, 자, 치과 전문의만 진료 과목 표시를 이유로 진료 범위를 제한하는 거, 자, 평등권 침해한다. 자, 양한방, 자, 둘 다, 복수면허 의료인, 둘다 땄어요, 의료인, 예, 한 명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제설하도록 한 거, 자,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고 왔죠? 아,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양방도 따고, 이제 한방도 땄는데, 네, 둘 중에 하나만 이제 개설하려고 하는 건, 네, 문제가 있죠. 자, 직업의 자유 침해이다. 자, 의사 및 한의사의 복수면허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자, 양방 또는 한방 중 선택에 따라 자, 하나의 의료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것. 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네, 병원 갈때 양방 갔다 갔다 오고 다음에 또 한방 또 가고 그러는데 뭐 굳이 이렇게 갔다가 갔다 하지 말고 이제 복수면허 있으면 둘다 개설하게 해달라 해주는 게더 합리적이겠죠? 자, 임원의 벌금형을 이유로 한 이제 학원 법인 등록 시료. 자,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인지. 침해한다고 봤죠. 자, 법인의 임원이 자, 학원법을 위반하여 자, 벌금형 선고하는 경우 자, 법원의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한 거. 자, 법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이렇게 벌금형 선고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 법인의 등록을 이제 자동적으로 효력식 잃도록 하는 거. 자, 이런 건 이제 문제 있겠죠. 자, 이제 법인의 임원. 법인 임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이제 의문이 되겠죠. 대표도 아니고 예, 임원이니까. 자,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시, 자,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자, 침해한다고 봤죠? 여기도 이제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예요. 자,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 살인 또는 강간 등의 범죄행위를 할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자, 여기서도 이제 자동차 이용하여, 이제 범죄 행태가 이제 다양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 이제 따져서 필요적으로 취소하지 말고, 자, 임의적 취소로 가자라는,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있죠? 자, 다음. 자, 검사로 등록 필요자 발수. 그죠? 자, 명의에 대여
명의 대여 시 필요자 말소하는 건 합헌이고, 자, 임원의 금고형 있을 때 필요자 말소하는 건 위헌이다. 자, 건설업자가 명의 대여를 한 경우, 자, 건설업 등은 필요자 말소로 하는 것은 이제 합헌이라고 봤고, 자, 임원이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 건설업 등은 필요적으로 말소하는 건 자, 위헌이다. 자, 명의 대여는 좀 심각하죠? 이거, 그쵸? 건설업자 등록을 필요적 말소로 해야겠죠? 명의 대여하는 건. 네, 하지만 이제 임원이 금고 이상 받은 걸로 이제 법인 필요적 말소라는 건좀 과하죠? 그래서 위헌이다. 자, 금고 이상의, 자, 선고 유예 시, 청원경찰 당연퇴직 조항. 자, 직업의자의 침해인지. 자, 침해한다고 봤죠? 자, 선고 유예예요. 청원경찰이, 자,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선고 유예 받은 경우, 당연퇴직도 하는 거. 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선고유예는 좀 가볍죠? 집행유예보다는. 그래서 선고유예 받은 거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 자,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자, 세무대리 금지조항. 직업의 자유 제한인지. 자, 제한한다고 했죠? 자,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조정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것. 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야, 그쵸? 세무사 자격 시험에 합격해서 세무사 등록부에 다시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거니까. 네,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자, 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조항이 자, 직업의 자유 침해인지, 자, 침해한다고 봤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자, 세무사로서 세무조정 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것. 제, 자, 이들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 이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반된다. 네, 세무사 자격이 이제 자동 폐지된 그거랑은 좀 다른 판례예요. 자,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것이 자, 변리사 사용 응시자의 직업의 자유 침해인지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에게 자,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것은 자, 변호사는 자, 법률상의 전반을 다루는 대표적인 직역으로서 자, 권리 의무에 관한 법률사항에 대리는 변호사의 주요 업무인 점에서 자, 함의적 이유가 있다. 자, 일반 응시자도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가 될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자, 따라서 일반 응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